애플 삼성 LG 휴대폰 쓰시는 분들 다음에 뭐 쓰실지 결정하셨나요? 저희가 골라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푸네스입니다.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닌 어디서 많이 뵌 분을 모셨는데요. 바로 기변병 환자 조영규 에디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영규입니다. 아, 제가 하자하다가 이제 바이크, 차 기변 얘기하는데 제가 이 스마트폰 기변 가지고도 저를 불러내실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나왔네요. 저를 왜 부르시는 건가요? 출연료 주십니까? 일단 모신 이유를 듣기 전에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7억 30일자로 종료하겠다고 발표를 했죠.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요. 한 리서치 기업 자료 조사에 따르면은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사용자들이 58%, 애플이 31%, LG전자가 한 10% 정도 분들이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. 근데 진짜 그거밖에 안 돼요? 그러면 10명 중 1명밖에 안 되는 건데? 근데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죠. 그래서 연일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, 어디로 시선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에 대한 반증으로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가 초저가 스마트폰인 한 갤럭시 M10? 10에서 한 20만원 정도 하는 라인업인데 그 제품을 2년 만에 국내에 다시 발표를 선보이겠다고 발표를 했고, 또 자사 제품이랑 애플 제품만 그 보상 서비스에 넣었는데 이번에 LG V50을 포함시키면서 LG 스마트폰 유저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려고 계속 어떤 묘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연수를 계산해보면은 2019년에 나왔던 LG V50 쓰셨던 분들이 이제 슬슬 핸드폰 바꾸실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조금 더 어떤 선택할 때 좋은 팁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마련했고, 마침 여기 V50 쓰셨던 분이 계셔가지고, 근데 그분이 갤럭시로 넘어왔거든요. 그래서 아이폰이랑 저는 갤럭시 놓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다가 결국은 선택한 게 그냥 갤럭시 20 울트라로 왔는데, S20 울트라로 온 게 결국 뭐 그거예요. 그냥 안드로이드 폰을 계속 써오다 보니까 그 편안함에 안주를 하게 된 거죠. 기본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뭐 안드로이드 OS 사용 환경도 그렇고, 이걸 제가 또 10년 동안 안드로이드 폰만 써오다 보니까 한 번에 바꾸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아마 이거는 애플 써오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? 근데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? 맨날 핸드폰 쥐고 사는데 뭐 일주일만 써도 금방 적응할 수 있고, 저도 예전에 이거 스카이 베가레이스로 시작했다가 이거 이후에 아이폰을 쭉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손가락으로 엄지로 제어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편하고, 그래서 가끔씩 친구 핸드폰 만질 일이 있을 때 써보면은 진짜 불편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적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. 이 익숙함의 문제는 사실 그 iOS 특유의 좀 폐쇄적인 사용 환경으로 인한 저는 그런 거부감도 좀 있거든요. 애초에 저 스마트폰을 처음 살 때도 안드로이드 폰을 고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파일 옮겨 담기였는데, 그 제가 지난번 그 V50 쓸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음악을 스트리밍이 아니라 집에 있는 CD 음반을 일일이 데스크탑에 MP3로 리핑해서 그거 약간 폰에 통째로 넣어두고 다녔거든요. 아니, 왜 그분 쓸데없고 불편한 짓거리 하고 앉아 계시는 거죠? 근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없는데 뭐 어떻게 그걸 돈 내고 들어요 제가.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취향을 바꾸세요. 안드로이드는 그냥 이제 데스크탑에 케이블만 연결해서 파일 그대로 끌어오면 되는데 iOS는 좀 이렇지가 않잖아요. 그렇다고 뭐 아이맥에 CD롬 드라이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디에나 열려있는 이 개방성 측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는 선택지는 이 삼성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해는 하는데 사실 그게 다 옛말이에요. 그 애플이 아이폰 그 아이튠즈라는 앱으로 소비자들에게 무언가를 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준 것도 사실이고, 이것 때문에 반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 솔직히 부지기수죠. 근데 애플이 이 콘텐츠 관리 앱인 아이튠즈를 아시다시피 그 맥에서 드러냈습니다. 그리고 조영규 에디터님처럼 그런 약간 마이너한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일부러 뭐 리핑을 해서 뭐 넣고 뭐 어쩐다 하시지만, 사실 요즘에는 스트리밍으로 노래 많이 들으시고 사진은 그 아이클라우드로 관리하시고, 또 요즘에는 사파리에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파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, 이게 또 아이클라우드로 저장이 되니까 가서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, 이런 충분히 유연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애플이 가지고 있던 그런 꼴통미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희석이 됐다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직관성을 높이는 꿀팁 하나
추천해드립니다. 어? 그 뭔데요? 그 뭐죠? 그런 게 있나요? 그냥 어차피 뭐 핸드폰 사고 돈 쓰는 김에 그냥 사과밭 꾸리실 거면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시는 김에 그냥 맥북 사세요. 아 뭐야? 아니 뭐 아니 지금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저보고 지금 맥북이랑 뭐 아이맥을 사요?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. 근데 이게 한 번 쓰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 같은 건데 에어팟, 아이폰, 뭐 애플워치, 아이패드 이거 같이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쓰실 수밖에 없어요. 뭐 에어팟 연결 착착되죠. 에어드랍으로 기기 간에 뭐 파일 공유하는 거 진짜 편리하게 할 수 있죠. 그 아이폰에서 보던 사파리 창 그 맥으로 바로 띄워주고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메모장 공유하면서 서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이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맛을 느끼신 분들은 아마 이 시스템에서 나오실 수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애플이 그 자동차 운영 체계까지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겠죠. 뭐 인정합니다. 애플 제품으로 생태계를 구축한 사람들은 거기서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. 물론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전기차 시장도 먹고 싶어서 뭐 현대차랑 폭스바겐을 폭스콘 취급하듯 예, 접촉했다가 나가. 근데 사실 안드로이드와 구글이 만든 그 사용 환경도 지금 되게 커졌잖아요. 아시죠? 일단 구글 어시스턴트에 뭐 유튜브 프리미엄, 거기에 뭐 구글 홈 미니 이 정도 이렇게 구비해두면 저는 되게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. 특히 요즘 유튜브는 거의 그냥 생활에,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 소프트웨어고 그냥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가 된 플랫폼이잖아요. 근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유튜브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. 이게 그래서 구글 홈 미니 무료로 막 배포하고 이런 이벤트도 했었거든요. 얘네들이 연동하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. 근데 진짜 아니 그리고 당장 저희 지금 일할 때 뭐 쓰나요? 저희 지금 구글 시스템 쓰잖아요. 뭐 구글 캘린더, 구글 드라이브, 구글 독, 구글 스프레드시트. 직장인 이상 우리는 구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. 앱 한번 다운 받으면 퇴사할 때까지 쑥 쓰는데 이런 것도 깔기 싫으면 퇴사하세요. 각설하고 요거는 좀 다른 얘긴데 사실 스마트폰 써보면 좀 그런 약간 유치한 마음도 있어요 저는. 근데 그 힙스터인 척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. 거의 진짜 98%의 확률로 아이폰을 쓰는데 좀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까지 그거를 약간 감성인의 뭐네 해서 포장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솔직히 좀 있어요. 근데 약간 감성으로 포장한다는 말이 좀 살짝 어폐가 있는 게 포장도 잘하면은 본질이 됩니다. 비록 디자인보다 약간 머니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 쿡의 아이폰 실루엣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감성 있어 없어? 예뻐 안 예뻐? 근데 솔직히 일단 저는 거부감이 일단 85% 정도는 돼요.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도 한 15% 정도? 꽤 큰데? 15%면? 이렇게 써보고 싶은 마음? 약간 이 정도 마음은 항상 마음 제 한켠에 약간 마련해두고는 있죠. 걸렸네. 그 정도면 그냥 쓰세요. 지금은 제가 좀 감성이라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경제성, 즉 가성비 같은 부분을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LG 사용하시던 분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. 그분들이 왜 LG를 썼을까요? 왜? 오디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? 카톡 뒤싫어서? 듀얼 스크린 때문에? 노노. 아니면 혹시 가격? 맞습니다. 여러분 진짜 이거 물어보면 열의 여덟은 뭐 싸니까. 이 V50 휴대폰 같은 경우는 출시되자마자 그 어둠의 경로에서 공짜 폰으로 엄청 많이 뿌렸어요. 그리고 이 V50이 원래 듀얼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스크린 하나 더 있는데 선착순 공짜로 엄청 뿌리고 결국 핵심은 이 가격이거든요. 가격인데 가성비인데 반면 아이폰을 보면 라인업에서 가장 저렴한 SE 같은 모델도 이게 스마트폰 전체 시장으로 보면 절대 저렴한 가격의 휴대폰은 아니잖아요. 절대 뭐 보급형 스마트폰 가격도 아니고. 당연히 물론 좀 그런 게 있죠. 아이폰은 공짜폰 개념이 사실 없잖아요. 근데 이게 중고로 팔면은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그런 이점이 확실히 있고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. 안드로이드는 솔직히 중고 시장에서 그 누가 거래하나요? 그리고 iOS 업데이트 기간도 그 너무 다르고 애플 iOS 14를 6년 동안 지난 아이폰 모델까지 지원한다고 하잖아요. 그거는 진짜 그래요.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게토레이 GX 패치 영상 제가 찍었잖아요. 찍었는데 그 앱이 iOS밖에 지원을 안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6S 공기계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
거기서도 앱이 되는 거예요, 이게. 아, 진짜 그 OS를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 보면 확실히 애플과 안드로이드가 인식하는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딱 갈리는 것 같다.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원래 한 2년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줬죠. 그 OS 업데이트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기사를 봤는데 6년이랑은 너무 솔직히 차이가 나지 않나요? 저 포니스님도 아이폰 11 프로 쓰셨다가 12 미니로 바꾸지 않으셨나요? 네, 그거는 박살나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었고. 근데 솔직히 뭐 3년이면 괜찮지 않나요? 보통 우리 약정 기간 몇 개월이죠? 24개월? 그러니까. 근데 그 에디터님은 이거 LG 거 얼마 썼어요? 전 심지어 약정도 다 안 채웠어요. 저 한 1년 8개월? 1년 8개월 정도 채웠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. 저는 이 전 아이폰을 한 4년 정도 쓴 것 같은데 주위를 봐도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교체 주기가 좀 긴 것 같아요. 안드로이드 폰 쓰는 사람보다. 그러니까 이게 좀 솔직히 말하면 비싼 돈 주고 사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업데이트 이런 이유도 이 아이폰을 오래 쓰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긴 한데 이거는 진짜 대체 불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. 스마트폰 결제 수단. 그러니까 LG는 LG페이가 있고 삼성은 삼성페이가 있잖아요. 애플 뭐 있습니까?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 이렇게 주섬주섬 이제 막 교통카드 안 꺼내도 되고 ATM기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갑 안 갖고 다녀도 되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X나게 스마트한 생활을 포기하실 거냐고요. 일부 인정. 근데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액세서리 중에 맥세이프 카드 지갑이라는 게 나왔잖아요. 근데 이게 완벽한 대체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약간 그래도 일부 해소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. LG폰 쓰다가 삼성폰 넘어간 사람들의 이유가 70%는 진짜 삼성페이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지갑이랑 카드 이런 거 안 갖고 다녀도 되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딱 들고 다녀도 모든 게 해결되니까 한번 써보면은 없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. 아, 그리고 진짜 불편한 거는 AS. 그러니까 센터 소에서부터 이건 솔직히 비교가 안 되죠. 저 이거 애플의 유명한 오모시 사건도 있고 약간 사실 애플의 서비스는 약간 이렇게 뭐 파면 팔수록 약간 괴담 퍼레이드가 이어지지 않나 약간? 아, 뭐 물론 국내 브랜드와 AS를 논하는 건 사실 좀 비교가 안 되긴 하죠. 근데 저도 사실 애플의 AS 정책은 좀 불만이 많습니다. 쓰는 사람 입장에서 초기에는 사실 리퍼 정책만 존재를 했고 2014년 말부터인가 부품 수리 정책이 좀 확대가 됐죠.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공인된 사설 수리점에서도 정품 부품을 제공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AS 보장을 위한 뭐 그런 애플케어 플러스? 이런 게 사실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.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계속 뭔가 지속될 것 같아요, 이런 이슈들은. 아,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LG폰에서 다음 휴대폰으로 뭘 선택하느냐는 결국 저 안드로이드폰 유저로서 저는 익숙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. 저는 이미 그 홈버튼과 함께 취소, 그 백스페이스 버튼이 아예 기기의 레이아웃으로 마련되어 있는 안드로이드의 이 형태에 전 몸이 이미 너무 여기에 동화돼 버렸어요, 이미. 진짜 되게 일차원적이고 너무 표면적인 이유긴 한데 이미 이 시작 지점에서부터 큰 장벽이 생겨버리는 거죠, 진입 장벽이. 물론 불편함 없고 뭐 100% 안드로이드에 만족한다 하면은 그냥 쓰시면 돼요. 근데 아이폰으로 넘어가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? 아니면은 역시 안드로이드가 나한테는 잘 맞는구나 이런 거를 알려면은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써봐야 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갈꽃 잃은 그 엄지는 일주일만 지나면 네, 지 집 잘 찾아갑니다.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. 근데 저도 막판에 좀 고백하자면은 솔직히 줌 땡기는 거는 넘사 갤럭시 아니겠어요? 전 달 사진 찍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스페이스 줌 때문에 갤럭시로 넘어갈 생각입니다. 갤럭시 다음에 만나요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. 또 궁금하신 게 있으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